이유 없이 몸이 아프고 기운이 빠진다. 어디가 문제인지 알고 싶어 병원을 전전하지만 특별한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초음파, MRI, 심지어 양성자 컴퓨터 단층 촬영 장치 같은 첨단 기기로 몸을 스캔하다시피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기도 하죠. 이런 사람은 만성염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만성염증은 신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급성염증과는 다르죠. 염증이 혈액을 타고 온 몸을 돌아다니며 세포를 공격하는 만성염증은 만병의 근원이 되어 침묵의 살인자라고 합니다. 우리 몸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감염 부위에 급성염증이 발생합니다. 급성염증 자체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지만 이 염증이 장시간 몸속에 쌓이면 각종 성인병과 심혈관 질환, 암을 유발하는 만성염증이 되는 것입니다. 심장에 붙으면 심장협심증을 불러오고 뇌에 붙으면 치매를, 기관지에 붙으면 천식을, 피부에는 아토피가 나타나고 노화의 원인 자체가 만성염증 때문이라고 합니다. 염증은 의학적으로 볼때 만성질환의 뿌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래 증상 11가지 중몇 개나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무 이유 없이 담이 잘 결린다. 두 번째, 몸이 무겁다고 느끼거나 잘 붓는다. 세 번째,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앓고 있다. 네 번째, 치은염, 치주염과 같은 잇몸 질환이 있다. 다섯 번째, 뱃살이 자꾸 찐다. 여섯 번째, 피부 트러블이 잦고 손톱이 잘 부서진다. 일곱 번째, 예전보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여덟 번째,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변비가 있다. 아홉 번째, 늘 배가 고프고 단 것이 먹고 싶다. 열 번째, 술, 담배, 인스턴트 식품을 즐겨 먹는다. 열한 번째, 비염이나 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이 있다. 위 11가지 증상은 모두 만성염증으로 인해 나타나는 몸의 신호입니다. 4개 이상 지속되면 주의와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은 만성염증을 줄이는 5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오메가3 늘리고 오메가6 줄이기. 몸은 오메가3와 오메가6의 섭취 비율을 6대 1 정도로 유지해야 염증 물질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오메가6 섭취는 서구화된 식단 같이 기름에 튀기고 볶은 음식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오메가3의 약 20배에 달합니다. 그래서 오메가3를 의식적으로 많이 섭취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오메가3는 들기름과 등푸른 생선에 풍부하죠. 주 1에서 2회 정도 생선을 섭취하고 하루 한끼 정도는 밥에 들기름을 한 스푼 뿌려 먹으면 좋습니다. 두 번째, 비타민 C, E 함께 섭취.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로했을 때 생성되는 산화물질은 염증을 일으킵니다. 비타민 C와 안토시아닌 등은 산화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줍니다. 견과류에 풍부한 비타민 E도 항산화 물질인데 비타민 E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수용성인 비타민 C가 든 식품과 함께 먹으면 상호 보완 작용을 해더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루 30분 빨리 걷기, 10분 스쿼트. 배 부분에 집중된 내장 지방에서는 염증을 유발하는 특정 물질이 분비되는데 내장 지방을 태우기 위해 약간 숨이 찰 정도의 걷기 운동을 하루 30분 정도 해주면 좋습니다. 근육 또한 염증을 억제하는 물질을 분비하는데 하체를 단련시키는 스쿼트를 꾸준히 하면 좋습니다. 네 번째, 명상 목욕 습관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는 명상과 목욕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둘다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 몸을 이완시키고 코르티솔 호르몬 분비를 줄여 염증 물질 분비를 줄여줍니다. 욕조의 물은 39에서 41도가 적당하며 전신욕보다는 반신욕이 더 좋습니다.
하루 20분 반신욕과 10분 명상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미세먼지 멀리하기. 미세먼지 같은 오염물질은 폐를 거쳐 혈액으로 들어오면서 온몸을 돌며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니코틴이나 가공식품의 화학첨가물도 마찬가지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외출은 자제해야 합니다. 흡연은 줄이고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자연식품을 먹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급성염증은 생체 조직이 손상을 입었을 때 체내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방어적 반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만성염증입니다. 염증이 만성이 되면 염증 반응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만성염증은 관절염을 비롯해 뇌졸중, 암, 비만, 알츠하이머병, 심장병, 우울증 등 각종 질환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 몸속 면역체계가 약화되면서 만성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게 되죠. 하지만 만성염증이 생길 위험은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는 먹는 음식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우선 건강에 좋지 않은 가공식품과 술을 먹지 않거나 줄여야 합니다. 건강에 나쁜 음식은 면역체계의 과잉행동을 초래해 관절 통증과 피로감을 가져오고 혈관에 손상을 주죠. 그래서 만성염증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여 면역체계를 강화시켜야 합니다. 면역체계를 강화시키고 만성염증에 좋은 식품은 쪄서 말린 생강입니다. 쪄서 말린 생강은 한방에서도 권하는 식품인데요. 생강 속 알싸한 향과 맛을 내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염증을 일으키는 체내 효소를 억제하고 염증을 완화시켜줍니다. 특히 쇼가올 성분은 활성산소에 의한 유전자 손상을 차단하는 효과가 뛰어난데요. 생강을 쪄서 말리면 쇼가올 성분은 10배 증가합니다. 쪄서 말린 생강의 효능은 만성염증 제거 외에도 많은 효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효능으로는 장 건강에 좋습니다. 쪄서 말린 생강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생강에 있는 열을 내는 성분 때문입니다. 열 발산을 통해 차가운 장을 녹이고 장내 존재하는 유익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장 기능 향상을 도모하고 암 유발 염증 인자를 막아 대장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화 기능에 도움이 되는데요. 소화 기능을 원활하게 도와주며 몸속 차가운 기운을 배출하기 때문에 수족냉증과 소화기가 찬 사람에게 나타나는 소화불량, 구토, 설사 등에 좋습니다. 세 번째 효능은 감기에 좋은데요. 생강은 감기에 걸리면 흔히 동반되는 증상인 오한 발열을 감소시켜주고 가래를 제거해줍니다. 소화기가 약한 사람이 감기에 걸렸을 때는 울렁거림, 미스거림 증상이 있기도 한데 이러한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고 소화 기능이 떨어졌을 때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자궁 건강에 좋은데요. 생강을 말리면 배꼽 밑부분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강해져 여성의 자궁 건강에 이롭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생강은 칼로리 자체가 적어 다이어트에 좋고 체지방 연소를 돕고 살찌는 체질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생강, 섭취에 주의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먼저 치질 환자는 생강을 되도록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치질 환자가 생강을 먹으면 혈관이 확장돼 증상이 악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 위가 약한 사람이 생강을 먹으면 위액이 지나치게 분비돼 위 점막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혈압이 높고 불면증이 있는 사람이 생강을 먹으면 체내에 열이 올라가는 등 증상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